안녕하십니까. 소재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글 공산주의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과연 이 공산주의 10계명과 얼마나 일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국이 공산화 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공산화라는 이런 구글 링 검색을 해보면은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쓴 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벌어지는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는 의도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면서 이 공산주의 10계명 첫 번째 일, 젊은이들을 부패시키고 성적인 자유를 준다. 2. 모든 미디어에 뇌물을 제공한다. 3. 사회를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 사이에 진지한 토론을 유발한다. 4. 기회가 생기자마자 항상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5. 공공돈을 쓴다. 6. 국가의 기관을 공격하고 경제 데이터를 위조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거짓말하고 경제 공황을 만든다. 7. 석유, 자동차, 식품, 교육 등 주요 산업에서 파업을 장려한다. 8.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솔루션을 판매한다. 인구를 나눈다. 9. 도덕적 가치 및 정직, 도덕적 가치 정직 및 가족의 실패를 장려한다. 이 9번에 대한 실명은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10. 인구를 무장해제하고 무기를 압수하고 인구는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 좌익의 목적은 국가를 도덕, 노동, 존중, 인구가 상실된 것, 국가에 완전히 복종하는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9번을 상세히 다시 설명하면요. 모든 권한을 장려한다. 가족에 대한 무례함, 부모와 교사에 대한 불순종, 약물 사용, 과도한 노출 및 여성, 남성 및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제한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는 편견 없이 수용해야 한다. 이 남은 것이 거의 없고 혼돈으로 향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교회와 사원을 멸시한다. 감사할 필요가 없다. 현실과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라는 식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창조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걸 보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외국 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구글 번역을 이렇게 번역으로 하니까 이 번역체 문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기서 보면 현실과의 유사성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상황이고요. 유사성이 있다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